Gospodin s vama.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lavim te, Oče, gospodaru neba i zemlje, što si ovo sakrio od mudri i umni, a objavio malenima. Da, Oče, tebi se tako svidjelo, sve meni moj Otac predao, i nitko ne pozna Sina osim Otac, nitko pozna Oca osim Sin i onaj kome Sin hoće objaviti. Dođite k meni svi vi koji ste izmoreni i opterećeni, ja ću vas okrijepiti i odmoriti. Uzmite jara moj na sebe, učite se od mene, jer sam krotka i ponizna srca i naći ćete spokoj svojim dušama. Uistinu jarem je moj sladak, a breme je moje lak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ovog svetog evanđelja, nek se izbrišu nama svi naši grijesi i neka nas Gospodin utvrđuje sve u vjeri, nadi i ljubavi. U Isusu Kristu, ljubljen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의 사람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각각의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와 확신과 행복과 우정과 도움이 필요하고 접촉이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대화, 소통이 필요합니다. 현대 자주 이런 생각을 하지요. 즉 이런 것들을 타인들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형제에서 형제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약혼녀에서 약혼자로, 부모에서 자녀로, 친구에서 친구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써 한 사람은 다른 객체, 한 사람에게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우정, 결혼 안에서의 사랑, 결혼이 훨씬 더 건강하고 돈독해지고자 한다면 강렬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축복을 바탕으로 한 결혼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정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한 하느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비극으로 변할 수 있고 실망이나 배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슬픔이 될 수 있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물질적인 풍요함을 지녔고 좋은 집과 명품의 옷을 지녔다 했을지라도 이러한 축복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강물에 빠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혼한 자매였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늘 폭행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혼당한 여인은 아이들 집을 전전했지만 늘 폭행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도 갔지만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 자매는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 자식들은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간 지 시신조차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2017년 그 어머니는 자식과 그 바닷가 해변가를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가 이 강가, 즉 그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즉시 그 물로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했습니다.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물살이 깊어서 그 아이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성을 드러냈습니다. 모성에는 하느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희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심장으로부터 물과 피가 흘러내려고 그 성혈이 우리를 정화하고 구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은 이렇습니다. 삶 속에서
자식들을 통해 기쁨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슬픔과 눈물이 올 때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위로를 얻고 동정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 결혼 생활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다툼이 일어납니다. 혹은 친구를 가졌다 생각했지만 그 친구가 어느 날인가 나를 심각하게 배반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서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범이 되고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입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이들이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지닌 행복. 하느님께서는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 자신들이 지닌 지혜로 하느님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진하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 작은 사람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 기꺼이 사셨습니다. 작은 자들 사이에 사셨습니다. 배척당하고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기꺼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함 속에서 순수하게 스승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세 가지, 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단순한 사람은 자주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하느님께 의지해 살기 때문입니다. 위대하다라는 의미는 자주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 보석이나 귀한 모든 물질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행복과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형과 오빠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뜻인지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참 인간, 참 신한 인간, 진리의 인간이 누구신지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요 라고 소소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천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한계를 지니고 교만투성이이고 이런 상황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그 속에서 겸손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은총을 청합니다. 이러한 모든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라,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나에게 와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우리들의 의심도 희망도 우리들이 넘어졌던 순간이나 상처까지도 그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소소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투덜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은 불의한 분이십니다. 이런저런 것을 해주지 않으셨으니까요 라는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곧 나에게 와라.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나에게 오면 내가 그래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겸손하고 작은 사람들, 불안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신경쇠약 등등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은 이곳을 찾아와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직장, 일, 걱정, 근심, 노동, 자식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지쳐 있고 신경쇠약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 이 전염병이 벌써 1년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4차 유행이 시작이 될 거라고 말할 때 우리는 더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어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런 짓눌림, 이런 짐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런 순간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나에게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도대체 주님께서는 몇 번이나 반복하셔야만 우리는 그분께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지친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단순합니다.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가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은 그분의 어머니의 전구를 통해서 평화의 모후를 전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모님은 우리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영약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배반을 경험하셨습니다. 심장, 마음도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이는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은 그분이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성혈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곧 당신의 생명을 타인을 위해서 내놓는 사랑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한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 어떻게 사랑할지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즉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하느님 오늘 저녁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그분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새기고 그분의 프로젝트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지상에서부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고 영원한 삶 속에서 그분과 만나기를 학수고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은 늘 사랑으로 동반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온유를 동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생 속에 고통도 어려움도 있어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혼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 하늘에 계신 성모님의 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자고 지고 지친 이는 나에게 와라.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쉼터가 되어주마 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혼자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고 그런 분께 우리의 어려움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럴 때 그분께서는 참 힘을 주십니다. 그 참 힘이 없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난관으로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 난관의 실타래를 풀어달라 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쳐 있습니다. 무거운 짐 짓눌려 있습니다. 그분은 힘이십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살면서 이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체험했고 우리들의 구원자의 선하심을 경험했으며 천상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의 평화는 예수님이라고 성모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들의 구원과 건강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투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어떤 크로아티아 자매는 34살 되신 분인데 그분은 발코니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양 다리에 뼈가 부러졌고 심지어는 척추 뼈가 부러졌습니다. 건강에 큰 위험이 있었고 갈비뼈들이 부러져서 이 신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자매는 관절염과 류마티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는 이거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라고 했답니다. 하느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답니다. 신앙 교육을 받지 않은 자매였다고 하지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의사는 마침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 의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 이곳 메주고리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이 거룩한 장소 메주고리의 발현산에서 기도했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답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감사드리고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특별히 양 다리에서 이상한 힘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심장이 굉장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편안해졌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평화,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해요. 더 이상 이 몸에 있었던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모든 몸을 짓누르던 그 아픔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치유 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치유보다 영적으로 강렬한 치유가 있었다고 그 자매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안나인데 하느님을 메주거리에서 찾았고 자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이곳 메주거리에서 되찾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신 이 장소가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장소이고 고해 성사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이며 이것은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계속 희망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서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을 순례하시는 여러분들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해주십시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성모님은 우리들의 엄마이시고 우리들을 당신 아드님께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 이 지상 삶에서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가고 영원한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는 성모님이십니다. 아멘.